아, 유튜브 켜진 편. 일단 저는 학창 시절에 개학하면 더 좋았어요. 왜냐면은 방학하면은 집에만 있잖아요, 사실상. 집에만 있었잖아. 나는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 뭐야, 왜? 응? 아, 나가서 많이 놀았고. 어쨌든 간에 난 집에만 있다 고등학교 문제가 때는 아니라, 상관이 없었거든. 아니, 집에만 있다 문제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방학을 하면은 맨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겨워, 난 그게 되게 금방 지겨웠었거든. 엄청 금방 지겨웠었거든. 그냥 나는 학교 가고 싶다. 난 공감이 되질 않는다. 학교 가서 차라리 자고 싶다. 자기 학교 가서 자고 싶다는 뭐야?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많이들 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신명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서 오세요. 네. 학교에서 엎드려서 자니까 척추가 안 좋아진다고요? 당연히 안 좋지. 저는 고등학교 때 실습실 가서 큰 책상 위에 누워서 잤습니다. 자랑이다. 선생님, 자랑이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위에서 친구들한테 안마도 받았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학교의 존재 의의가 틀려졌는데 이거. 응? 아니야. 성적은 잘 나오셨나요? 저 실습 톱이었어요. 저 졸업하고도 3년 동안 선생님이 내 얘기만 해서 학생들한테 잘한다고. 전설이야. 전설이야. 레전설로 남았지, 그 학교에. 실습 톱이어갖고. 우리 학교에서 첫 번째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그 선배는 가가지고 취업까지 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선생님? 지금 여기서 재밌는데. 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만뒀어요, 선생님. 어쨌든 그렇습니다. 항. 왜 이렇게 오늘따라 뭐가 많죠? 그러게. 뭐지요? 뭐왜 이렇게 오늘따라 채팅 금지가 뭐가 많고 그러죠? 내일 합격자 발표예요. 합격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합격하시길 빈다는 것보단 합격할 거라는 게더 확실하잖아. 믿음을 가져라. 그렇지. 믿음을 그러면 가져라. 파이팅이다.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대잖아. 부끄럽잖아. 그런 말 하지 마. 왜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하는 말이야? 응?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건더블릭 TV는 청결한 방송, 청렴한 방송, 그리고, 건전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건전하지 않다는 소리야, 그건? 버무리. 채팅 금지 30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아, 오늘 스타트부터 이상해. 불안한데요, 역시. 네. 뭐야, 이 부담스러운 화면은. 먹인요. 딴거 하다가 남은 잔재물이죠. 얘인가? 요건가? 오케이, 오케이. 자, 추가. 빠람빠빰빰! 오늘의 신제품, 첫 번째. 알바토스 신규 형태. 아니, 다크메터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짜잔짠.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네, 발바토스 신규 형태가, 이름이 신형태야. 그냥 신형태. 전해놓고 이제 막판 나와야 이제 뭐라고 이제 형태 나오겠지. 씨. 신씨 성을 가진 형태 씨, 신형태 씨. 신형태 씨. 네, 1,500, 1,400엔 가격이 좀 갑자기 올랐어. 뭔가 좀 많이 뭐지? 들었나? 어허? 들었나 좀 뭔가? 뭐가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은. 어쨌든 그래요. 하얀색에 파란색에 초라다 마크가 들어가. 이제 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 같이 생겼어요. 딱 밑에가 입 걸려. 입어입 에다가 약간 진짜 뼈 따고 갔다니까 이거. 진짜 생각해보면 반다이 스포 어쩔 거냐고. 뭐 그럴 수도 있죠. 17화 봤냐고요? 봤습니다. 빌드 스트라이크 무슨 색으로 도색할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세요. 빌드 버닝처럼 만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이건 빠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 이 손잡이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게 그 있어요. 자쿠 슈 그 자쿠 F2000이라고 있어요. 아. 버프라 빌더즈 나오는 애가 저런 손잡이에 그 도끼를 쓰는데 그랬지. 어 개닮았어요, 지금. 손잡이가 약간 내려치는 둔기류의 무언가 같은 그런 느낌. 선 1,400엔 27일 2월 27일. 어 빨리 하면 그렇게. 다음. 프리덤 엠드 1.0의 고화질 스캔본이 떴네. 야후. 저형 잘 나왔다. 잘 나왔네. 진짜 잘 나왔어요. 내가 주목해서 보는 건 역시 플라즈마 수속 빔포. 여전히 모양새는 참 거시기하다. 요거는 확장이 맞을 확장 기믹이 맞을 텐데 요거는 확장 기믹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걸 굳이 왜 바꿨을까? 그러게. 아니 그대로 있어도 멋있는데 말이야. 왜 굳이 바꿔가지고 뭔가 미묘함을 선사함과 함께 반감을 사는 거지? 기존 빔포 파츠가 호환이 되면은 왠지 바꿔주고 싶다. 그러게요. 어. 저것만큼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음흠. 어? 잠깐 진짜? 이게 앞에 연결고리라기보단 내가 보기에는 이게 슬라이드에서 올라가서 약간 탁 허리 찌푹 팍 쫙 진짜 이빨처럼 딱 이렇게 아물어서 상대를 잘라버리는 그런 무기가 아닐까 생각해보. 어디? 이게 사진 탓인가? 또 뭐가 있어 또? 아 사진 탓이네요. 응? 사진 탓입니다. 허리가 원래 이게 파란색이 있잖아 있어야 되는데 화면에서 잘 안 보였는데 없는 줄. 허리가 되게 잘록하네요. 많이 잘록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잘록해졌고요. 날개도 굉장히 균형 있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막하고 나쁘지 않네. 이쁘긴 한데 잉? 4월 발매? 4월 발매 4,500엔 4,500엔 여기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허벅지가 아니라 종아리 잘 보면 원래 없던 게 생겼어요. 없던 이상한 시커먼스한 게 생겼어. 뭐지 이거? 뭐 스트러스터나 뭐 이런 거겠지 뭐. 그거 추가된 거 같지 아무래도 그지? 거기서 뭐 추가할 만한 요소는 그런 거. 그러니까 원래 보니까. 종아리에 저렇게 검은색이 없었단 말이지. 그렇지 매끈하지. 원래는 되게 매끈한 그런 건데 뭔가 디테일이 추가가 됐네요. 뭐 어쨌든 그러기도 하고요. 나 윙의 전개 기믹을 전개 기능은 모르겠다. 뭐라고 써 있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외에 뭐 돔 시작형 시작 실험기도 있네요. 네. 아니. 뭐라고 이거들. 기다려봐요. 가봐. 네. 아 부수자 건프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분이야? 아 이거 출시된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프리덤 사셨다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뭐. 사고 저건 한번 또 사고. 자 다음입니다. 예 그 잡지를 또 다른 좀 뭐랄까 다른 잡지의 이미지인데. 오 하임의 풀버스트. 샤프한 조형 신 MG 프리덤. 빔포가 확실히 깬다. 약간 그지 바뀐 게. 어. 그 예전에는 그 라이플 하나랑 위아래 저 레일건이랑 빔포가 디자인이 비슷비슷하니까 그 일치감이 딱 있었는데 디자인이 바뀌니까 뭔가 깬다. 이 미묘하네요, 그죠? 되게 아니 그나마 좀 덜하긴 하지. 왜냐면은 플라즈마 빔포가 화려해서 거기에 눈이 많이 갔는데 날개 펼치고 다 프라이메트 풀버스트 하고 나니까 나머지가 화려해지니까 제가 조금 묻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많이 안 들어오는 것 뿐이야. 다른 화려한 게 눈에 많이 들어와서 대신에 빔포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위화감이 들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이다 보니까 조금 미묘하게 좀 와닿는 게 좀 덜한 건 맞아요. 전개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전개는 뭐 저 위아래 열려있는 거고 그 정도고. 또 뭘 봤어? 전개야! 응. 아니 위아래 전개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보니까
빈포 아, 저 튀어나와 있는 게 전개라고? 어! 빈포 하단 부분에 빈 공간이 있어. 허! 그러니까 요거 잘 보면 이 날개 잘 보면 여기 밑에 요거 보여. 요거 빈 공간 보여. 빈 공간? 저기 있는 게 쑥 올라와 갖고 저게 지금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앞으로 튀어나온 거. 오. 다시 한번 생각나지만 왜 저런 디자인인지 이해가 되진 않는다. 그래도 위아래 날개는 조금 그래도 위아래 날개는 조금 도대체 저 형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흥. 어쨌든 프레임을 새로 만든 거죠. 다 새로운 프레임. 뭔가 또 이상한 걸 찾았어요. 또 뭘 봤어? 또 그 와중에 또 이 놓치지 액션 베이스 메뉴? 조인트가 없는 걸까요? 어? 저 방식 어디서 많이 본 조인트인데 저 방식 겁나 불편하잖아. 그렇지. 다리가 안 벌어지잖아 저거 하면. 그렇지. 아예 축관절이니까 벌어지긴 할 거란 말이야. 뭐지? 굳이 있다면 저거 쓸 일은 없을 텐데. 아니면 전용으로 뭔가 따로 있나? 저 형태. 아니면은 이건 시제품이라서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어디 아 시제품. 시제품이라서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시제품이라서 그럴 수 있어. 양산품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바나나는 과연. 야 그래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네요. 이제 요거 사진 잘 봐봐. 흉부 여기 저거 분할까지 다 해줬어. 와. 레진 아니에요. 프라모델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 빈포까지 그 빈포랜다. 발칸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발칸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헤드 발칸인데 여기는 발칸 아니지? 저거 딱히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내가 보기엔 발칸으로 디자인을 했으나 발칸으로 디자인을 했으나 헤드 발칸을 쓰기 때문에 쓸 일이 없다. 쓸 일이 없는데다가 그냥 무장해서 스킵된 거야 저는. 설정에서 없어진 애야. 디자인만 있는 거야 그냥 저 부분. 내가 보기엔 그래. 어쨌든 간에 4월달 발매 4,500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갑자기. 헌터 박사님.
막 어깨에서 미사일 날 것 같이 막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가지고 팔은 요만해. 팔 왜 이렇게 얇아 보이냐? 겁나 얇음. 대박 얇음. 어색해 보이는 거 둘. 자 전체적으로 봐야 돼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몸의 사이즈에 뭔가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발의 두께. 팔과 다리가 너무 얇은 것 같은 이 느낌. 프로포션이 엉망이라는 소리 아니야 결론은? 미묘하네요. 프로포션이 안 맞는다니까. 약간 미묘한. 그러면서 얼굴은 너무 큰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진 찍은 사람이 안 튀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뒷모습 보니까 진짜 화가 닿는다. 그지. 몸은 육덕진데 팔은 왜 이렇게 얇아? 진짜. 그러니까, 팔이 너무 얇아. 프레임의 금색이 너무 과도하달까? 또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거는 개인이 도색을 하더라도 저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태도 왜 이렇게 크냐고요? 태도 여러분 참함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참함도? 어? 체스토 하면서 하는 이거 참함도라고 있어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개소리. 미안합니다. 내가 순간 열이 받아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마비노기 영웅전이라는 거 해보면 허크라는 대검 캐릭터가 있습니다. 걔는 칼로 베지 않아요. 칼로 때리지. 그치. 칼로 야구 빠따 치듯이 빵 하고 때리지. 베는 캐릭터가 아니야. 휘두르는데 칼 날로 베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로 칼 날로 베는 게 아니라 칼 면으로 그냥 막 빵빵 쳐버리는 그런 그럴 리가 없잖아! 머릿속에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그래. 아무튼 총체적 난국이다 이거. 큰일 났다. 와, 딱 그 참 그 어쨌든 두껍네요. 네. 뭔가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이거. 밑에는 100분의 1 키마리스입니다. 네, 100분의 1 키마리스를 사시고요. 100분의 1 발바토스를 사시면 네, 렌스를 뺏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렌스를 위한 제품입니까? 렌스도 뺏을 수 있지만 제 프레임도 갖다 쓸 수 있어요. 머리만 바꿔 끼시면 또 키마리스가 되지. 머리만 바꿔 낄 수 있어. 어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근데 먹선 안 넣으니까 진짜 밋밋하긴 하네요. 진짜 그러네요. 색감이 저래라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일단은 대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일단 슬래시 디스크에 슬래시 디스크 기믹이 제대로 살아있기도 하고 전신 프레임, 얘도 머리까지 프레임이 있네요. 실수. 미안합니다. 빠밤. 전신 프레임. 프레임만 뺏겨버리니까 머리가 이상한 가리가리 거, 그래. 여러분 일본의 가리가리군이라는 뭐였지? 저거 아이스크림 있는데 가리가리군이라고 있어. 진짜 실존하는 제품이야. 가리가리군 뭐야? 가리가리군 백신맨? 백신맨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3,000엔이에요 3,000엔. 사이즈 생각 100분의 1이니까 사이즈 생각하고 프레임 다 들어가 있고 기믹 다 재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싼 MG 가격. 그쵸. 저렴한 MG 가격. 이따 100분의 1이에요. 프레임 다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되지 뭐. 근데요, 몇 번을 생각해보지만, 그냥 얘 사다가 발바토스 씌워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개조? 되지 않겠어? 절반은 발바토스를 씌우는 거야. 하긴 프레임이 같으면 뭐 조인트랑 다 맞겠지? 그렇지. 언제 나오냐고요? 3월 달에 나옵니다. 3,000원! 다음으로 넘어가죠. 클럽지에서 HG 빌드파이터즈 하이뉴 건담 인플럭스를 예약한다고 합니다. 1월 인플럭스. 29일부터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2주간 한다고 하는데요. 5월 달에 출고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놈의 하이뉴. 네. 멋있겠죠. 얘도 브레이브도 상당히 멋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봅니다. 가격이요. 36,000원. 12배니까 3,000엔. 3,000엔? 3,000엔? 근데 볼륨감이 크니까 얘는. 볼륨감이 크긴 한데 그래도 3,000엔? 3,000엔? 나 미묘하네요. 다음 클럽 G에서 HG
그레이즈. 우리 가리가리 군의 그레이즈랑 가리가리 군의 그레이즈랑 그레이즈 일반 컬러 예약 받는다고 합니다. 각각 12,000원, 15,600원입니다. 재판인가요? 네? 재판인가요? 그럼 합니다. 재판이군요. 재판. 다음 프리미엄 반다이에서 퓨전웍스 컨버즈 EX 라인업으로 아스트라이 레드 프레임 플라이트 유닛을 발매한다고 합니다. 참 앙증맞다. 앙증맞네요. 귀엽네요. 이게 그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야? 디테일이 메탈 빌드예요. 너무 아니 플라이트 팩 이렇게 안 생겼다고. 플라이트 팩 원래 이렇게 생긴 애 아니라고. 그렇지, 원래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그래! 이 플라이트 팩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내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데스티니 PG 막 이런 애들 걸 좋아해갖고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다 붙여. 레드 프레임 잘 봐. 정말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 허헛 허허헛.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이것이 바로 저 컨버지의 모티브가 될 메탈 빌드. 디자인이 똑같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똑같지 않습니까? 힘을 너무 썼어. 힘을 너무 줬어. 너무 준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굉장하고 디테일의 상태가 굉장히 좋군요. 뭐 기본 레드 프레임 디자인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네요. 프로포션이 좀 바뀌었나? 허벅지가 좀 두꺼워지고 몸이 좀 작아졌네. 어깨가 좀 좁아지고 다리가 좀 더 두꺼워지면서 튼튼해 보이는 거. 살이 밑도 끝도 없이 좀 과하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어 뭐야, 프레임 중간중간에 메탈릭 도색이 있네요. 하, 그 와중에 잘 보시면은 팔 보시면은 무광 부분이 있고 유광 부분이 있네요. 야, 도색의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그죠? 프레임 일부에는 메탈릭 도색, 일부에는 그냥 도색.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주는. 오, 거기에 바쿠 헤드까지 들어있고요. 바쿠 헤드, 아 왕중맞다 진짜. 자, 일단 전체적인 구성품, 백팩은 교환식으로 되어 있고, 백팩에 왜 하나가 더 들어있지? 하나는 플라이트 팩을 끼우는 백팩이겠죠? 거기에 기본 백팩, 주먹손 하나, 바쿠 헤드. 가베라를 쥔손 가베라 그냥 허리에 차는 거까지. 와우, 블루프레임이랑 같이 발매하니까 당연히 블루프레임도 나오겠죠. 요! 얘는 미사일이 달려있어! 블루프레임.
딱 도킹을 이렇게 하네요. 마운트를 이게 뒤쪽으로 꼽아서 앞으로 오게 하는 오징어 소녀. 이 가무스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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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죠? 유튜브에 최숙희님? 무슨 얘기죠? 뭐지 저 왈도체 같은 저... 응? 말 메시지가 무슨 돌림노래 하듯이 메시지가 올라가 있어. 어쨌든 간에 에? 아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응? 응? 에? 어? 뭐? 어? 야 얘들 그래도 안 더 부러질 것 같은데 잘 보면요 얘네 보면은 얘네 잘 보면 지금 이 클리어 파츠 잘 봐봐 뭔가 동일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아? 조인트인가? 끼운 그렇지. 건가? 그렇지 여기 끼우는 거야 하긴 그래야 이게 방향전환이야 그치 방향전환을 위해서 그렇지 네. 방향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끼우게끔 되어 있는데 저러면은 더 깨질 수 있어요 끼우다 저게... 끼우 딱 이렇게 끼우다가 뽀각 어 그리고 빼다가 뽀각 끼우다가 얘 갑자기 금이 가는 거지 쩌쩌 어어어어 하는데 갑자기 톡 떨어져 얘가 안 꼽아져 고정이 안 된다 빼다가 잘못하면 부러지기도 쉽고 그렇지 돌리다가 아무튼 그냥 부러지기 쉬워 반다이가 센스가 있다면 이게 연질 파츠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연질 파츠이길 바라봅시다 얘들도 반다이도 강도 생각은 해요 여러분 강도가 얼마나 괜찮은 것인가 그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도 발매할지 말지 어떻게 수정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 연질 파츠
학창기 시절에 루사였나 매미였나 엄청 매미. 센 태풍 한번 와서 전국이 작살난 적이 있죠. 우리 동네도 작살이 났어. 수도가 안 나와. 시 전체가 수도가 끊겼어. 학교를 갔지. 수도가 안 나오니까 이미 나무 뽑혀있고 막 도로 막 아작나있고 물 잠겨있고 막 이런데 학교를 갔어. 설마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정상 수업을 할 것이냐. 물이 안 나오는데 밥이 안 될 텐데 다들 오전 수업만 하고 갈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니까 안내방송이 나오네. 식당으로 모이래. 어서 빵을 공수해 갖고 빵을 먹인 다음에 정상 수업을 한다는 거야. 우와. 우리 학교 레전설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학교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네. 받아들이세요. 운명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교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친구들은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갔어. 그게 학교가 산 중턱에 있단 말이야. 눈이 오면 못 가. 길이 안 되니까 못 가. 눈이 와요. 근데 강원도 그 속초 특성상 눈이 한번 내리면은 한 기본 한 2-3cm씩 내린단 말이야. 눈이 이만큼씩 쌓인단 말이야. 그냥 한번 오면은 눈이 와요. 눈이 이만큼 쌓여 있어. 차들도 잘 못 가. 밤에 왔기 시작했으니까 눈이 안 치워져 있으니까 버스랑 이제 차만 일부분 당기는데 간신히 또 학교를 가. 학교에 딱 도착하는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학교 선생과 중장비와 동원된 학생들이 눈으로 길 치우고 있는 상황. 우리 통학로가 제일 무선적으로 치워지고 있는 상황이요. 군대 가는 게 어딥니까? 저희 무서워요. 학교도 제가 다니던 학교도 레전드 하나 있어요. 때는 2005년 우리 학교가 뉴스에 나오대. 뭐 때문에? 안 좋은 걸로. 뉴스에 나오더라고. 야, 안 좋은 거였어요. 어쨌든 간에 더러운 걸로 나와서 더러운 걸로. 내가 나온 군부대는 아직도 뉴스 가끔 나와. 군부대. 아 맞다. 그 아인스님이 다니던 부대가 아인스님이 그 군대 갔던 부대가 요 그 부대를 전설의 부대 그 사건 사고 엄청나게 잘 터지는 22사단 출신입니다. 똑똑. 저 네, 귀화화로 하던데요. 네. 그 부대래요. 그 부대. 그 부대요. 대단합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아 그 동네는. 이 화면의 건담은 HG 발바토스 새로운 형태라고 합니다. 발바토스가 새로운 또 파츠를 공수해서 또 껴서 갖다 끝나봐요. 또 어디 거 파츠를 강탈해 갖고 만들었는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친구 거야. 아 노크 귀엽네. 다행히 나이스텐 그런 짓은 안 일어났는데 그거는 일어났어. 무장탈이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고 말하지! 지금이야 이렇게 웃고 말하지! 당시였어 봐!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당시였어 봐! 예비 군 입대 예정자분들 22사단 나왔다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기도... 어쨌든 네 지제네 소식이요? 지제네? 잠깐 볼까요? 뭐 있어? 지제네가? 지제너레이션! 한글판 발매 결정! 아 맞아 요즘에 뭐 한글 막 쏟아낸다고 지금 SD 건담 지제너레이션 제네시스! 와우! 와우 한글판 나온대. 지제네가 한글판. 일단 현재 게임의 슈로데 같은 방식의 게임이 한글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외인데. 응? 응? 뭐 왔어요? 잠깐만 나 해킹 당했나봐. 누가 뭐 로그인했대? 로그인했대가 아니라 누가 글을 싸질러놨는데 내 계정으로 누가 글을 싸질러놨는데 안 지워진대. 아하하하하. 그러네. 응? 응? 예? 어? 예? 어? 예? 어? 예? 뭐야! 멍청이 쌀통이 지금 내 계정으로 했구만 이거. 쌀통이가 제가 잡으려고 막 자식 막. 아 로그인 돼 있는 걸 그냥 갖다 썼구만. 지금 막 진짜 집안 마 어? 자 지금 쌀통이가 잘못 내게 좀 자동 로그인인데 내 것이 그래서 똑같은 걸 두 개가 있어. 자기가 잘못 올려놓고 자 지금 깜짝이야. 형 계정으로 글이 하나 올라가는데 안 지워지네.
임마 자식은 뭐 오해 사기 딱 좋은 말. 자식이 본인이 했다는 말이 없고 뭐든 간에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13일에 다다음 주죠. 2월 13일에 한글화 대폭발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건담 익스트림 버서스 포스, 건담 브레이커 3 PD분들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반다이 남코 공식 블로그에 댓글로 달면 추첨으로 준대요. 그 연락 온대요. 근데 나도 추첨으로 넣었거든. 그 나도 질문지 올렸는데, 여러분 2월 13일에 저희 방송합니다. 가서 거기 가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딴 방송이 있어요. 중요한 방송이 있어요. 아프리카 공식 방송입니다. 왜 하필 날짜가 또 그렇게 또? 나 질문지 다 올려가지고 이제 추첨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딱 아프리카에서 연락 와가지고 그날 방송하시죠? 나 되면 어떡하지? 되면 어떡하지? 데타 보내야지 뭐. 쌀통이 보내야 되는데 쌀통이 여러분 2월 13일 날 쌀통이 생일이에요 여러분. 그날 또 쌀통이 또 생일이야 그날. 챙겨줘야 돼. 챙겨줘야지. 그거 그렇다고 이렇게 보내기도 그러네. 2월 13일이 무슨 망학교수 날짜가 왜 이래? 예를 들어서 내가 된다 그러면 쌀통이 보내서 얘 가서 인터뷰 영상 다 찍어오라 그래야지. 그래서 건담블릭 올려야지. 당당히 가서 자기 생일이라고 얘기하라 그래. 저 생일인데 한글화 선물 좋은데요. 한글화 좋은데요. 포스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일 선물로 저한테 질문 대답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 스트림 버서스 포스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생일 선물로 답변 달라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가서 관계자분들 생일 선물로 사인 좀. 강제 생일 선물. 강제 생일 선물. 어쨌든 간에 오늘은 건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젠에 뭐 한글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젠에 뭐 건담 SD 건담 게임 뭐 괜찮아요. 지젠에 좋아. 와. 지젠에 오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턴제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지젠의 턴제잖아요. 지젠의 턴제가 아닌 게 딱 하나 있었지 모바일. 근데 그것도 노잼이었어요. 턴제 게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재룡님 이거 지젠의 한글판 하실 거예요? 안 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네 내가 첫 턴에 딱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딱 첫 턴에 야 내 턴이네 딱 이렇게 딱 마지막 기체에 딱 눌러놓고 내 턴이네 한 세 기체 움직이고 마지막 기체에 딱 움직여놓고서 딱 완료 딱 눌러놓고 깨보니까 저녁이야. 아침에 딱 시작했는데 깨보니까 초저녁에 딱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어. 맞다 게임 잘래 이러고 워프했어. 워프했어 시간을. 그렇습니다. 유이왕은 턴제라기보단 실시간이지 한 턴이 빠르잖아. 팍팍팍팍팍 갔다 오잖아. 막. 그나마 낫지. 비겁한 변명이요. 근데 또 하나 이게 좀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이왕 게임마다 잤어요. 실제로 할 때는 이제 보드 게임으로 실제로 게임을 할 때는 턴 돌아가는 거 사람들이랑 심리전도 좀 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게임 딱 켰어. 탁 내 턴. 재물수만 탁 내 턴 넘긴다 탁. 잤어요. 게임하던 잡니다. 그래요. 게임에 익숙해지거나 재미없으면은 하다가 자. 아니 실제로 사람끼리 누들 마주치고 하는 건 좀 할만해요. 괜찮아요 그건. 그치. 이제 모니터가 문제인 거지. 모니터가 하다못해 음성 채팅이라도 되든가. 그렇지. 어쨌든 네 가보겠습니다. 네 건담 소식 여기까지고요. 계속 소식을 보실 분들은 피규어 소식까지 보실 분들은 아프리카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유튜버 분들은 피규어 홀릭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지요. 아버지!